0.01을 통해서 0.48을 찾아내는 거야. 그럼 0.48을 보니까 이 값이 뭐가 돼? z값으로 뭐가 되는 거야? 2가 되는 거지.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? 평균 플러스 2시그마라고. 평균 플러스 2시그마. 평균이 이거죠? 2시그마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 돼? 16을 더해야 되겠지. 그래서 최소 점수는 398점 이렇게 푸는 거야.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. 얘는 최소 점수 문제는 아주 잘 나와. 동기분포에서 쌤 방금 그러니까 쌤 방금 말한 문제가 지금 뭐 여기 있어요. 그 4번 익힌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니까 한번 잘 보시고 최소 점수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. 최소 점수로 아니면 또 반대로 얘가 뭐 398점이다. 몇 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느냐 이렇게 문제될 수 있겠지. 몇 등 안에.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는 얘네를 이용해서 얘가 아 앰플 2시그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. 그럼 2시그마 아 얘가 2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. 그럼 얘가 2면 아 얘가 0.48이니까 얘는 0.2 아 100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구나. 3000명이니까 그렇지 60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겠구나. 이렇게 문제 나올 수가 있어. 이거하고 합격 이 평균 점수와 최소 합격 점수를 주면은 몇 등 안에 몇 등까지 합격하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고 몇 등을 우리에게 주면은 몇 점은 맞아야 최소 점 몇 점은 맞아야 합격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. 둘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. 최소 점수나 최소 등수. 알겠니?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앰플 2시그마가 바로 아 z값 1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등수를 알려주면 전체 등수분의 얘가 0.0이구나. 0.02는 얼른 그래프를 그래서 아 이쪽 범위 0.0이니까 나는 0.02의 짝꿍인 0.48을 찾는 거야 항상.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봤을 때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알려주면 나는 얘를 찾아야 돼. 왜? 얘가 z값에 있으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얘를 나에게 알려주잖아. 난 누구를 찾아야 돼? 얘를 찾아야 돼, 얘를. 여기서 알려준 뭐 0. 얼마 얼마라는 값은 안 나와 있어, z값에. z값은 항상 평균에서 이 값이 나와 있는 거지. 그래서 알려준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찾아서 이게 z값이 얼마냐. 또는 앰플 몇 시그마냐. 똑같은 의미니까 어차피.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이제 0.02? 어? 그럼 0.02? 그럼 0.48이네? 이렇게. 0.98을 찾으시면 안 되고. 왜? 항상 0.05가 기준이니까. 0.48을 찾아서 0.48의 z값을 찾는 거지. 걔를 이제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, 아, 2시그마구나. f 2시그마.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. 선생님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유형을 조금 잘 하시면 동기분포 문제는 좀 많은 부분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5번부터 이제 동기분포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5번부터는 너희들이 어쨌든 익힘 쪽을 좀 확실하게 봐오셔. 선생님이 지금 니네가 그 익힘 쪽을 잘 안 봐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익힘 쪽도 막 풀다가